인철 윌 32, 윌 끝날 때 됐고요. 위리라고. 보자. 그래. 그 다음에 지금 얘들 해야 돼요. 했습니까? 잠깐만. 하세요. 2주 전에 된 숙제야. 그 다음에 드릴 세트 시험 쳤습니까?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시험 치세요. 이것도 2, 3주 전에 된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다 배웠습니까? 나중에 윌 끝나고 나서 선생님 전부 다 확인할 거니까. 선생님이 한참 전에 된 거야. 니들 미루면 엄청 많아져. 선생님이 하라고 단톡방에 올렸을 때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의 개가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아, 윌 끝났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전번에 안 써놨구나. 민철이 윌 끝. 오케이. 전체 자료. 지금까지 했던 문장들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는 학교에 버스 타고 간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지. I go. 누가다 하다시를 써서 만들었고요. I go. 학교로 어디 내가 간다 했으니까 그 다음 토막은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은 남아 있는 건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I go 스쿨은 어디가 아니죠. 그냥 무엇이죠. 스쿨은 학교니까 to 스쿨이라고 해야지 학교로가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버스 타고 버스로가 뭐였더라? 버스도 무엇이죠? 바이 버스였습니다. 하나도 기억 못하고 있네요. 오케이. 첫 문장부터 틀렸어요. 나는 버스 타고 학교 간다는 표현 어떻게 한다? I go to school by bus. I go to school by bus. 오케이. 그러면 by bus의 뜻은 버스 타고, 니까 어떤 질문과 짝이야? 어떻게랑 짝이고, 투스쿨은 무슨 뜻이니까? 학교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짝이야? Where, 어디로?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끝입니까? 하우면 끝이에요?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야.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그랬더니 나는 버스 타고 학교 간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너는 가니? 학교로. 아이는 유로 바뀔 거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헤이, 뭐? How you go 이럽니까? You go의 뜻이 뭐예요? 이거 누가 다 아니야 이거? 누가 유가 뭐 한다 간다. 이 속에 하다시니까 to 들어있던 거 꺼내야지 묻는 말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How? 넌 가니? Do you go to school? 하면 학교에 어떻게 가는지 묻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너 학교 어떻게 가니?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 그랬더니 I go to school by bus. 그러면 to school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어디로 나는 버스 타고 가니? 이란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where? 'Do you go by bus?' 하면 버스 타고 어디 가니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뭘 배웠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너 버스 타고 어디 가니라고 물었더니 나 버스 타고 학교 간다. 질문과 대답 만들어 볼까요? 'Where do you go by bus?' 그랬더니 오케이. 그냥 학교 말고 학교로 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그냥 버스 말고 버스 타고 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도 요거 이렇게 통째로 알아둬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그는 무엇을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오케이. 그는 만드는 중이다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오. 그렇지. He is making. 만들다를 만드는 중인이란 어떤 시 만들었으니까 be 동사를 넣어야지 만드는 중이다. Making. 그럼 첫 단계 그는 만드는 중이니? Is he making? 문장 완성. What is he making? What is he making? 오케이. 그랬더니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 is making, 그렇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뜻이 아이스크림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여기서 뭐라고 물은 건가요? What is he making?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뭘 배웠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난 쌤이야. I am Sam. I am Sam. 그러면 쌤은 쌤이라는 누군가의 이름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건 어떤 질문에 대, 어떤 질문하고 짝을 이루어요? 누구라는 질문하고 짝을 이루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Who? 오케이. 얘가 you로 바뀌겠죠.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요? 근데 you are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묻는 말 바꾸면 뭐예요? 그래서 넌 누구니가 뭐예요? 그래서 who are you? 그래서 쌤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는 거야? 이된 거죠. be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묻고 답하는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그 대신에 어떻게 될 수도 있을까요? 얘는 바로 가야 되는데요. 아우. 양념 냄새가 어? Can the pig be? 그렇지. 어려운 문장인데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 돼지가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How can the pig be? How can the pig be? 그랬더니 더 픽,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래서 how can it be 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될수 있을까? How can it be? 그랬더니 대답은 날씬해질 수도 있어 라고 그러죠. 그것은 날씬해질 수도 있다. It can thin. 그러면 thin의 뜻이 뭐예요? 날씬한. 무슨 씨예요? 양념씨 뒤에는 무슨 뜻이 와야 된다고 그랬어? 하다가 와야죠. 그래서 it can thin은 틀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에도 be가 있는 거예요. How can the pig be? It can be thin. 오케이? thin의 뜻이 날씬하니까 어떤 질문하고 짝을 이루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How can it be? It can be thin. How can the pig be? It can be thin. 오케이. 영어 문장에 어떤 묻고 답하는 원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 난 계속해서 나의 엄마는 공원으로 걸어가십니다. 말만 누가 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나의 엄마가 뭐한다? 걸어간다. 그다음 남아있는 거그 공원으로 남아있네요. 그 공원으로 to the park 학교로 to school 그 공원으로 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이 표현은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죠? 워크 뜻이 뭐예요? 걷다면 무슨 시고? 하다시면 안에 뭐나 뭐가 들어있어요? 두 아니면 지금은 두 들어가 있어요. 더즈 들어가 있어요. 왜 더즈가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럼 my mom walk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my mom walks to the park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나의 엄마는 공원으로 걸어가신다. 하다시로 문장 만드는 방법 할때 했던 문장. 그러면 to the park의 뜻이 뭐니까? 공원으로 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짝을 이루어? How입니까? Where 아니에요? Where? 어디로? 공원으로. How예요? Where입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그러면. Where? Okay. 오케이. 여기 누가 다예요. 누가 다. 오케이. 뭘 배웠는지 하나도 모르는구나. 묻는 말을 만들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민철아? 계속 그렇지 않지? 그리고 my를 쓰겠습니까? 묻는데. 뭐라고 물었길래 우리 엄마 공원으로 걸어가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 니네 엄마 어디로 걸어가냐고 물었겠지.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이렇게 물었겠죠. 너의 어머니 어디로 걸어가시니? Where does your mom walk? 그랬더니 your mom 안만 길어봤자 my mom 안만 길어봤자 She walks to the park. 공원으로 산책 가십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네 어머니께서 어디로 산책 가시는지 묻고 답하는 표현? Where does your mom walk? 그랬더니 My mom
My mom walks to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뚱뚱합니다. It is fat. 오케이. 그래서 fat은 무슨 뜻이니까? 뚱뚱한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봐요? 오케이. 너는 어떻니? How are you? 너는 어떻니? 라고 묻는데, 그것은 뚱뚱하다. How are you? 에 대한 대답은, I'm busy. 이런 거죠. 너 어떻게 지내니? 난 바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냥 How is it?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 어떻니? How is it? 그거 어떻니? How is it? 그랬더니, 그거 뚱뚱한데. It is fat.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더 피그 대신 왔다면 그 돼지가 어떻니? 아니 이게 더 피그 대신 왔다고. 그럼 그 돼지가 어떤 그거 어떻니는 how is it이시고요. 그 돼지가 어떻니라고 묻고 싶으면 how is the pig? 그랬더니 그거 뚱뚱해요. It is fat. 그럼 그 돼지는 어떻게 될수 있을까, 앞으로? 그 돼지가 어떻게 될수 있을까가 뭐였어요? 아까 했는데. 'How can the pig be?'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녀석은 날씬해질 수도 있겠다. 네, 여기하고 여기의 차이점이 보입니까? 이건 양념을 넣은 거고, 이건 양념을 안 넣은 거고. 양념을 안 넣으니까 그냥 그것은 뚱뚱하다. 양념을 넣으니까 뚱 날씬해질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6문장 했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더세 가지 종류의 문장을 배웠습니다. 비동사가 있는 문장, 하다시가 들어가 있어서 두나 더즈가 사용되는 문장, 그 다음에 양념이 뿌려진 문장. 양념은 우리가 두 가지밖에 안 했지만, will하고 can. 오케이.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묻고 답하는 것들을 쭉 연습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님이 얘들도 다 확인, 세트 리포트 보면 몇점 맞았는지 다알수 있거든요. 100점 맞게 되면 선생님한테 쪽지 남겨주세요. 뭐뭐뭐 100점 맞았다고.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얘들도 이 드릴 세트라고 써 있는 것들도 100점 맞으면 선생님한테 쪽지로 100점 맞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해야 될게 하다시 도와주는 양념식 8가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운 문장 드릴 세트. 그 다음에 단어 세트 2개.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